해낸 상대로는 카이사가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통계가 좋긴 하거든요. 이게 롤점 PS 들어가 보면 통계가 이제 잡히더라. 카이사 딱 검색하면 예, 보이시나요? 탑 통계 0.9%, 6티어 레전드 승률 43.59%, 픽률 0.27%, 우람 하나 내셔 폭풍세도 몇 판인지는 안 보이나 이거? 게임수 650판, 650이면 곱하기 4 하면 몇이야? 4, 6, 24, 4, 5, 20, 2600명의 아니 벌써 2600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이거 어떡하냐? 아, 난 이렇게 많이 따라할 줄 몰랐어. 무슨 650판이나 했냐? 6티어 레전드. 아니 650판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마나문의 1코어로 간 탑 카이사가 979판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 난 모르겠다. 파이팅! 아, 제가 약을 팔긴 했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지 뭐. 파이팅! 보라마나 이후 IP 갑니다. 이제는 뭐 굳이 어? 통계가 600판, 700판이나 잡히는데 닉네임 굳이 까야 될까 그죠? 통계가 많이 잡히잖아. 승률은 곱창이 나 있지만 많이 하시잖아. 나 미드 카이사 해야 되나 이러면? 오랜만에 미드로 가볼까? 근데 탑 카이사가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둘 중에 하나야. 탑 유저가 아니거나 카이사 유저가 아니거나. 아니 탑라이너가 카이사를 어떻게 해? 그럼 원딜러가 탑을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승률이 좀 낮게 잡힐 순 있어. 그죠? 저는 뭐 미드라이너니까 둘 다 가능하지만 리븐은 뭐야? 미드리븐인가? 근데 리븐이 미드로 오면 그렇게 그 뭔지 알죠? 위협적이지 않아가지고 라인이 짧아서. 근데 뭐 이렇게 말하고 솔킬 딸 수도 있으니까 말은 아끼겠습니다. 아 미드리브는 탑에 비해 별로 안 좋아요 했다가 솔킬 마구 따여버리면 이제 좀 체맨이 말이 아니니까 말을 뭐 굳이 많이 하진 말자. 미드리브도 강하죠. 리브는 강하시지. 탑 카이사 20판 정도 해봤는데 손 안 되는 게 맞네요. 근데 그 정도면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 아닐까? 아니 20판이나 박았으면 내가 보기엔 이미 되돌릴 수 없어. 그냥 하셈.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거야 20판이면. 그냥 뭐 카이사 장인 해야지 거기까지 왔으면.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죠? 80판만 더 해봐. 그니까 이미 80명의 피해자가 어?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80명의 피해자가 생긴 이후에 진짜 카이사를 접어버리면 그 80명은 뭘 위해 희생된 거야. 그죠? 근데 100판을 찍어서 카이사 장인이 된다면 그 이제 의미 있는 희생이 되는 거지. 본인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다시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 80판 더하면 8432 320명. 어 그래 320명의 피해자가 도합 400명. 상대가 점화라서 좀 조심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슬슬 사려야 되나? 이달리가 슬슬 그죠? 이제 슬슬인데 이게 리븐이 또 갱홍이 좋아가지고 지금 위쪽 바이겐가? 오케이 발리오도 왔네? 오케이 이러면 이득이죠? 리븐도 텔포 없어서 이거 풀기 좀 애매할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쉬워라. 너까지 밀고 나도 기아내겠는데? 만화를 다 써가지고. 아이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비. 잘 했다 리븐이 그죠? 귀한 타이밍을 좀 일찍 잡았어야 됐을 듯. 아까 라인 좀 손해 보면서 너무 째다가 당해버렸네. 리븐이 날 볼 줄 알았는데 나도
상대 근데 좀 뭐지? 아니 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박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 포커칭도 애매하고 렐한테 극딜하고 있네? 아니 난 모르겠다 뭐 결과 좋으니까 난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러면 안 죽지 않을까? 미안 아 네 노브리오 텔포를 그냥 쓸걸 아 이게 좀 애매했네 그죠? 생각보다 빠르네 립은 여기 와 잘 들어갔는데? 잠깐만 곧 어 수고요 이니시로 캐리해버렸네 그냥 용은 줘야겠다, 그죠? 용 주고 2차를 좀 막아보죠. 밀만한데? 파워 먼저 할걸. 어, 네이스. 굿. 맞습니다. 오히려 좋아. 아니, 레라, 나 혼자 먹게 좀 주지. 여기 텔포를 탈까? 아, 여기 좀 위험한가? 어? 공차긴 하는데 오케이 굿 다음 여기 답이 아 이게 안 돼? 아깝다 여긴 좀 위험한데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아 W 좀만 잘 썼으면 마지막에 아 뭔가 아쉬운데? 그냥 빠져서 W 노려볼 걸 그랬나? 궁콜도 곧 하는데 아 좀만 더 잘하지 어? 다음 아 어 네이스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여기 쓰지 않을까? Q를? 어. 어. GG. 어. 아이고, 루시아나. 그래. 어서 오고. 여기
에라 모르겠다. 네? 이건 안 되네요. 아, 루시안도 사코오라. 어, 그래, 그래. 아, 미오. 궁이랑 W 없이는 안 되네. 어, 수고요. 카이사 풀템 있대요. 사코 이후에 도랑검을 팔면 다재다능 10스택이 꺼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풀템일 때는 다재다능 적응력 능력치가 그렇게 밸류가 높진 않아가지고 그냥 풀템 사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도랑검을 들고 있을 순 없잖아. 명전 스킨 사시나요? 저는 안 사죠. 아리랑 르블랑을 내가 안 해가지고. 카이사나 카사딘 스킨이었으면 이제 퀄리티가 만약 되게 좋았다, 5만원이었으면 고민했음. 50만원이면 사실 고민도 안 하고 안 사지. 뭔 스킨 하나에 50만원이요. 페이커도 가격 듣고 비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굳이 오피셜로 나온 내용이 아니어도 정상적인 사람 반응이긴 해. 그러면 페이커가 적당하네요, 내 스킨이면 50만원 정도 해야지 이럴 리는 없잖아, 그죠? 페이커가 가격 듣고 역시 이게 이래야 페이커지, 이게 나야 이럴 순 없잖아, 그죠? 그건 사실 상식선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긴 해. 아, CS 너무 세는데? 에라이? 살았나? 잡았나?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자, 위쪽 3캠프 했는데 시간 질질 끌렸죠? 브랜드가 이득 봐주겠죠? 아님 말고. 그런 거 없나 사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다리? 웅으로 Q를 피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 피했네? 아쉽다. 저마라 생각보다 좀 세다, 그죠? 원래 질질 끌면서 브랜드 쪽으로 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네? 휴지나 돼서 할만하려나? 모르겠네. 어, 좀 아픈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미니언만 없었으면. 이 앞으로 탔는데. 이게 이 앞으로 타면 미니언 질질 끌려오면서 Q가 분산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나 살려야 되나, 이거? 아. 와, 다행이다. 굿. 좋습니다. 어우, 달다. 얼마만 킬이야. 아이고. 나 아깝다. 뭔가 용까지 먹었으면 베스트인데, 그죠? 내 안타는 이득 봤으니까. 어, 나 좀 세긴 해. 바론을 가자, 그래. 럼블이 근데 리신 좀 찾아주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 좀 흐리거든요? 와, 다행이다. 오케이. 너무라 잘 죽었다. 그래, 그래. 아니, 그 좋은 뜻으로, 그죠? 어, 진짜 잘 죽었어. 오케이. 절대 여길 들어가지 마. 무섭다.
또? 아이고, 마오카이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좀 걸어오지. 와, 이게 안 돼? 아, 그냥 하지 말걸. 아니면 궁을 좀 피했어야 됐나? 얘왜 이렇게 안 죽냐? 역시 3코어 16렙 카사딘인가? 아, 근데 존이 아니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네? 야, 이거 다 죽었다. 이상! 아, 우리 조합으로 카사딘 크면 사실 답이 없는데, 그죠? 아이야, 게임 나가리 됐구만. 일단 가보긴 하자. 빼야겠는디? 아, 까비. 너무 아깝다. 럼블이 온다며? 여기? 오! 오히려 좋아? 아, 아깝다. 아, 큰일 났다. 아, 왜 클릭이 안 되냐, 나? 아, 내가 좀 잘했으면 이거 안 지는 건데. 아니, 클릭 좀 실수해가지고. 아, 좀 아쉽네. 근데 결과는 의외로 괜찮은데, 그죠? 따. 한 대. 두 대. 두 대? 두 대. 그렇습니다. 저는 못했는데 우리 팀이 잘했네. 아니 이게 그 뭐라 그럴까, 3일 만에 너무 오랜만에 롤을 했달까? 변명을 좀 하자면 늙어서 그래. 아비. 오, 뭐야, 나왜 이렇게 쎄? 뭐임? 바이오? 아, 궁 눌렀으면. 오히려 좋아. 끝나셨잖아. 한잔해. 누구요? 네.